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간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동민이입니다. 전 여기는 수서역 6번 출구인데요. 제가 여기에 왜 왔냐면 서울 둘레길 4-1 코스인 대모상 코스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저와 출발을 해보시죠. 수서역에서 도로를 따라 조금만 내려오면 오늘의 첫 스탬프와 등산로 입구가 있습니다. 오늘의 스탬프는 할머니입니다. 대모산 코스라 할머니 모양인가 봅니다. 대모산은 헌릉 옆에 있어서 왕명으로 대모산이라고 지었다네요. 오늘도 힘차게 계단으로 출발해 봅니다. 여기 대모 우연산 코스인 대모산은 처음부터 깔딱 고개가 시작돼요. 계단은 뭐 나무로 되어 있고. 자, 이제 깔딱 고개를 다 올라오면 평길이 시작됩니다. 여기는 평평하네요. 대모산 입구에 들어온 왔는데 진달래가 폈네요. 예쁩니다. 이거 정말로 봄이 왔나봐요. 대모산은 처음 시작에만 깔딱 고개이고 계속해서 편안한 산책길이 이어집니다. 또 중간에 돌탑이 있네요. 돌탑이 있으니까 저희 실제로 눈으로 보면 엄청 멋집니다. 여기는 보니까 돌탑 전망대라고 하네요. 둘레길 중간에 사유지가 있어서 쓰레기 봉지로 길을 방해하고 있어요. 자기 거라고 길을 막는다니 너무 심하네요. 이제 내리막이네요. 경주에 불국사가 있는데 여기에도 불국사가 있나 보네요. 불국사 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계속 잘 가봅니다. 여기 계속 평평한데 다행히 흙은 없네. 아니, 흙이 지나 딱지가 않네요. 저기 보니까 무슨 절 같은 게 보이죠? 저기가 제 생각엔 불국사 같습니다. 이제 불국사 쪽으로 가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있네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향해 내려갑니다.
자, 이제 대모산을 끝나고 구룡산을 올라가는데 처음부터 계단이네요. 그래도 계단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가다가 봤는데 여기에 개나리도 엄청 예쁘게 폈네요. 오, 저기 금색 그 기둥이 보이긴 하는데 지금 전 실제로 보면 잘 보이는데 카메라를 제가 제대로 조정을 안 해서인지 잘 안 보이네요. 어, 이제 보시나요? 오, 멋지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구룡산 마지막 오르막 계단입니다. 전반적으로 4-1 코스는 별 어려움 없이 편안하네요.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아쉽게도 조망을 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저기에 현대자동차랑 기아자동차 건 빌딩이 있네요.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몰랐는데 기아자동차 로고가 바뀌었네요. 오랜만에 육교를 걷고 가니까 좋습니다. 자, 이제 펜스를 지나서 갑니다. 여의천을 걷고 있는데요. 풍경이 좋고 봄길을 걷는 느낌이라서 좋습니다. 여기는 경부고속도로가 보이네요. 어, 여의천에도 요거 손소독제가 있네요. 여러분들도 매일 손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의천을 나가서 양재 시민의 숲으로 향해서 갑니다. 자, 이제 양재 시민의 숲으로 들어왔는데요. 나들이하러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저도 보니 좋습니다. 봄이 왔다는 소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